퀄리티 스타트를 하고도 패배한 경기가 가장 많은 투수는 커버 랭킹 3위는 라이언 피어밴드다. 그는 KBO에서 활약한 4시즌 동안 통산 평균 자책점 4.14를 기록했으나 10승을 기록한 시즌이 단 한 시즌밖에 없을 정도로 불운한 투수였는데 총 112번의 선발 등판에서 16번의 경기에서 펄스 달성 후 패배를 당했다. 2위는 크리스 옥스프링이다. 옥스프링도 승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었는데 최근 10년간 62번의 선발 경기 중 9번의 억울한 패배를 당한 투수다. 1위는 찰리 반즈다. 그는 등판 때마다 롯데 타선이 침묵하며 불운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선발 경기 중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펄스를 기록했으나 그중 열반이나 패배를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.